하나에 국은 한개 600원인데 다섯 그 세트를 사면 200원이 할인돼서 2,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그가 하나 안녕하세요. 지은다세TV입니다. 오늘은 꽃이물에서 꽃이하고 그리고 튤립 구근이 왔습니다. 택배 언백싱 해볼게요. 먼저 번에 꽃이물에서 꽃씨를 구입을 했는데요. 그때 구입하지 못한 애들을 이번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꽃씨. 그때 없었던 게 이제 새로 있어서 이제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명세표 12가지. 제가 12가지 구매했네요. 모두 단연초예요. 이번에는 모두 단연초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꽃씨물. 모종판에 파종하는 방법 설명서를 따로 이렇게 보냈네요. 그리고 얘는 천인국. 야생꽃 천인국이고요. 그리고 얘는 혼합. 야생꽃이 이렇게 제가 야생꽃이 이렇게 막 혼합으로 돼 있는 걸 아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섞여 있는 거. 먼저 번 거는 제가 몇 가지를 이제 함께 섞어서 뿌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혼합이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0g이니까 씨가 굉장히 많아요. 얘는 천인국은 5g인데 요거는 부피가 큰가 봐요. 그리고 리치니스 우단동자. 저는 우단동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영어 이름이 있네요. 리치니스 우단동자 빨강색. 그리고 우단동자가 여기 엔젤 브러쉬라고 그 핑크색하고 흰색하고 볶아시 되어 있는 거 믹스. 그리고 세라시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설초예요. 그리고 양귀비예요. 양귀비 숯군인데 이건 히말라야 블루라고 숯군입니다. 근데 이게 푸른 색깔 양귀비. 제가 푸른색 꽃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더군다나 거기다가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씨앗이 10개가 들어있네요. 10개가 들었는데 길쭉한 건 뭐지? 아, 속에 또 지퍼백이 따로 들어있나 보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버바스쿵. 버바스쿰이 세 가지를, 맞다. 자, 버바스쿰이 이게 로제타. 붉은색이고요. 그리고 바이올레타, 보라색. 또 흰색, 웨딩캔들. 흰색 꽃. 아, 저희 집에서 흰색이 잘안 돼요. 작년에도 겨우 흰색 하나가 올라왔는데, 지금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긴 해요. 근데 옆에 노란색보다는 세력이 너무 약해요. 흰색 꽃이 원래 약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 정원에 매발톱이 없어요. 매발톱이 없는데 여기가 또 믹스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씨앗이 10개. 여기서 몇 프로 발화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될수 있으면 뭐든지 다 내년 봄에 직파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레모늄 퍼플레인인데, 요것도 델피늄이랑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아이하고. 델피늄은 노지월동이 안 되는데요. 얘는 단연초예요. 노지월동 되는 단연초. 그리고 얘는
허브 종류인데 땅으로 밑으로 이렇게 쫙 잔디처럼 깔리면서 피는 매직 카펫이라는 거예요. 화단 앞쪽으로 이렇게 나지막해 쫙 퍼지게 키워볼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12가지 하고요. 그리고 튤립 모종인데 튤립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섯 구에 3,500원 세트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다섯 구에 세트 상품인데 몇 가지를 샀냐면 다섯 구짜리 세트가 하나에 구근 한 개에 600원인데 다섯 구 세트를 사면 200원이 할인돼서 2,8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 25, 25 구. 거기에다가 여기 튤립 한 가지는 세트 너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예뻐서 다 빨리 판매가 됐나봐요. 요 아이는 한 구짜리 밖에 없더라고요. 세트는 판매 완료가 됐더라고요. 품절됐어요. 그래서, 우와. 여기 튤립 아펠톤이라고 얘는 무슨 색이냐면 제가 색상을 다양하게 샀어요. 아펠톤 빨강색 일반종 튤립이에요. 겹이 아니고 제가 산 건 다 헛꽃입니다. 겹꽃들이 더 비싸더라고요. 오, 사이즈가 좋은데요? 그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게 다섯 구에 2,800원. 그리고 이뻐요. 얘는 자 아펠톤보다는 조금 작은데 요거는 핑크 인플레이션 요 핑크색이고요. 그리고 얘는 폴세러 요거는 검은빛 보라색 그리고 피는 튤립. 이 아이도, 오, 튤립 구근이 꽤 큰데요. 데이드림. 연한 주황색이네요. 연한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인쇄된 걸로 봤을 땐 오렌지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거, 그러네. 요거 오렌지색 데이드림. 자 캐러셀 꽃심을 캐러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잘못 보냈네요. 캐러셀이 한 구짜리만 있고 세트 상품 이렇게 다섯 개로 된 세트 상품이 품절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계산도 여기 이렇게 한 구에 600원. 아 다섯 개로 돼 있구나. 아 제가 세트 상품은 없어서 제가 다섯 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건 할인이 안 된 상품이기 때문에 3,000원 맞네. 잘못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튤립 캐러셀 요 아이는요. 아 이게 인쇄돼갖고 잘 이쁘게 안 나올 텐데. 여기 흰색에 이렇게 점점이 빨강색이 있는 꽃이에요. 되게 예쁜 꽃이더라고. 예쁘던데. 그리고 얘는 스트롱 골드라고 얘는 뿌리가 이미 많이 나와 있네요. 다섯 구에서 네 구는 뿌리가 이미 많이 나왔어. 제 데이드림도 하나 나온 게 있고 얘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스트롱 골드. 골드가 들어가서 노란색이어서 골드라는 이름을 붙였나봐. 자 스트롱 골드 다섯 구짜리입니다.
이렇게 튤립하고 튤립 자오 다섯 가지 이렇게 튤립 다섯 봉지 다섯 구짜리 다섯 봉지 하고 그리고 꽃이 열두 봉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꽃씨를 쇼핑을 하면서 구분 쇼핑도 하면서 내년 봄에 지윤타설 정원에 예쁘게 꽃 피워줄 이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주 행복감에 젖어 있답니다. 요 튤립은 지금 심어줄 때예요. 지금 심어줄 때여서 제가 어제부터 튤립 심을 자리를 땅을 고르고 그리고 이제 새 흙을 거기다 지금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엔 띵가띵가하고 놀았어요. 불멍하면서 자 조금 이따 불멍 타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수레에다가 흙을 좀 실어다가 조금 나르고요. 그리고 출근했다가 좀 늦게 돌아와갖고 시간이 어정쩡하고 날도 흐리멍텅해갖고 지금 막걸리에다가 군만두에다가 이러고 한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짠! 불멍도 하고요. 불멍도 때리고요. 아, 불이 아직 안 올라왔네. 방 두 개 뵀으니까 세 들어오세요. 우리 옆집에 언니가 방 두 개 비었다고 방 팔아야 된다고 월세 논대요. 들어오실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지윤타샤한테. 아, 노가다할 때는 이게 막걸리가 최고예요. 막걸리. 자, 여러분도 한 잔. 노래방 기계는 하나 사다 놔야겠다. 있어야 먹지. 술이 없네. 아유, 우리 저기 마이크 가져올까? 그런데 반짝반짝 빛나는 마이크 있는 조명 마이크 있는데 와 금방 이게 불 피우니까 금방 온기가 확 돌아요. 아 너무 좋다. 불도 이제 점점 다 타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달도 보여줘. 저 위에 달. 달? 응. 얘는 잘 안 찍혀. 찍힌다. 오, 하늘 색깔 이쁜데 실물은 안 이쁜데 폰에서 볼 때는 이쁘다. 하늘 색깔이. 달도 떠 있고요. 반달이냐? 반달? 반달. 우리네 인생도 이렇게 점점 사그라드는데 몸 건강합시다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